알량룡정입니다. 또 알량룡정의 팩맨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쁘죠. 저기 라이펜패다고 저기 프로그타임에서 번식된 팩맨들이고요. 아 이쁩니다. 아유 건강하고 통통하네요. 이뻐 이뻐. 그래서 이렇게 그린 민트 애들은 지난번과 똑같이 25,000원에 분양 예정이고요. 알균 애들은 3만원에 분양 예정입니다. 5,000원이 더 비싸죠. 근데 5,000원 더 비싸도 제 취향으로는 알균이가 더 이뻐요. 이게 근데 요즘 이제 매니아 분들 보면은 이상하게 그린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팩맨의 근본은 알비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팩맨이 개구리 시장의 넘버원을 먹은 것도 알비노 팩맨이 나왔기 때문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알비노 팩맨이 없었다면은 얘들이 과연 개구리 시장의 넘버원을 먹을 수 있었을지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알비노 팩맨이 일찍 나왔기 때문에 팩맨 시장이 커지고 난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료 잘 먹고 이런 특징이 있었지만 그 팩맨 넘버원이 찍히고 나서 팩맨 사료가 개발이 됐지 그 이전에는 팩맨 사료 없었어요. 사료 잘 먹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들 기르시지만 옛날에 얘들이 넘버원 찍은 거는 진짜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합사도 갔는데 얘들 거기다 사람을 거기다 성격이 막 엄청 순하잖아. 물론 순한 편이지만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그래도 개구리 중에서는 순한 편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넘버원을 찍었을까 생각해보면 딱 알비노 팩맨밖에 없어요. 그 당시 이렇게 노란 개구리를 어디서 봤겠어요. 뭐 다트프룩도 아니고 해서 뭐 물론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알비노 팩맨이 없었다면은 팩맨이 넘버원 자리를 먹진 못했을 거예요. 뭐 그 이후로도 다양한 라인이 개발이 됐지만요. 자 일단은 목욕 한번 시켜볼게요. 알량룡정의 경우에는 뭐 항상 가장 먼저 목욕부터 시켜야죠. 서켈픽스를 뿌려서 살짝 어느 정도 오면서 여독을 좀 해소해주고 해야죠. 사이즈 좋습니다. 또 통 밖에서 봤을 때랑 또 발색 톤이 또 다르죠. 자 일단 오늘 들어온 애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씻기면서 이게 아무래도 오면서 이렇게 몸에 노폐물 같은 거 또 배설물 같은 게 얘를 몸에 묻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터틀픽스로 깨끗하게 씻겨주면서 어느 정도 살균 작용도 얘네 괜히 혹시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구리들은 전 이렇게 약욕을 해주고 일반적인 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아 이쁘다. 이게 팩맨이지. 하 이쁩니다. 자 일단은 목욕하는 장면을 계속 찍어봤자 어차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피딩하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알량룡정입니다. 오늘 이번에 또 들어온 근본 알비노 팩맨 애들을 찍으려고 했으나 걔들이 너무 마리수가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은 다른 애들도 한 번씩 찍어볼게요. 걔들도 물론 찍을 거고요. 바로 보시죠. 자 일단 순한 팩맨 틸라피아 싹 썰어놨고요. 틸라피아 얘들 먹인 김에 일반 팩맨들도 틸라피아 다들 먹일 거예요. 호강하죠? 수리남 덕분에. 원래라면은 얘를 팩맨부터 줬을 건데. 잘 먹는다. 한 녀석 뱉었는데? 잘 먹죠? 수리남 팩맨 이쁜 거 봐요. 아, 진짜 이뻐. 진짜 외모 독보적 원탑은 수리남인데, 뱃날. 맛이 상했나 이게? 왜 뱉지? 아마 영양제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양제 맛이 강하면은 애들이 놀라서 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잘 먹네요. 수리남 팩맨이고 뭐 브라질 팩맨이고 이번에 번식한 애들이 전부 다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뭐 차코 팩맨 이번에 들어오면도 그렇고 슬슬 날 틀리니까 또 제가 번식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 블루 페탈리스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알량룡정이 페털리스 팩맨 맛집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진정한 페털리스 팩맨이 뭔지 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쪼꼬미 얘들. 쪼꼬미 중에 발색이 참 예쁜 애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찍어보는 거고요. 발색 참 특이하지 않아요? 목성은 다들 좋아요. 진짜. 또 이렇게 팩맨 먹이 붙이면 때 이렇게 꺼내놓고 하면은 먹이가 너무
모기 반응이 더더욱 좋아집니다. 잘 먹자. 왜 너 뱉었구나. 이 틸라피아 상한 것도 아니겠지? 영양제 리본에 많이 뿌려서 애들이 당황해서 뱉는 것 같아요. 영양제 맛이 갑니다. 뱉지 마. 틸라피아 냄새 한번 맡아봐야겠다. 애들 좀 그러니까 살짝 의심이 되는데? 이달리 상한 냄새는 안 나는데? 그냥 일반 생선 냄새가 나지? 그냥 영양제를 이번에 유독 많이 뿌려서 당황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영양제 많이 뿌리면 맛이 이상해서 뱉어버린 애들이. 어차피 다 먹을 거면서.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어? 또 뱉어? 또 뱉어? 이제 영양제 맛이 거의 갔을 텐데 왜 뱉으려 하지? 입안에 좀 영양제 맛이 지금 기분 나쁘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번 원래 영상 주인공인 알비노 핑민들로 들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근본 종류답게 지금 원래 있던 그린들 합쳐서 6마리 남았어요. 지금 딱 2일 됐는데 참 두려운 날로부터. 먹이 반응은 뭐 핑민이요. 당연히 좋죠. 수리나 핑민이 잘 먹어도 아무래도 근본 핑민을 이길 순 없어요. 얘들은 원래 잘 먹는 애들이고 수리남은 수리남 중에서 잘 먹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국물을 먹어서 근본이 일단 일반 팩맨이기 때문에 근본 알비노 팩맨들 막강하죠. 애들 3만원에 분양 중인데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알비노는 4마리밖에 현지점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우 다른 게 좋고 이쁩니다.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애들 애를 먹이고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아 요새 매장에 찍을 게 없어요. 생물이 없으니까. 근데 조만간 번식 들어가면은 또 찍을 애들이 넘쳐나겠죠. 큰 거 좀 쫄아. 자, 여기까지 알량 논쟁이었고요. 오늘 영상에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분양 중인 친구들이니까 알량 농장 사이트 많이 참고 바라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